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뭐 주말 동안 이슈 내용 자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준점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이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 달에 사실상 완공을 한 상태인데, 뭐 비행기 충돌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뭐 이런 걸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들면서 허가를 미뤄왔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여름에 드디어 허가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기는 했어요. 최근에 보면은. 근데 신한울 1호기가 당장에 투입되기는 어렵고, 운영 허가를 받더라도 이제 연료 장전이라든지 그리고 시 운전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원전은 24기 중에 16기가 가동 중이고 8기가 정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전을 제때 허가하지 않은 않았기 때문에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 자체가 매달 450억 원 정도까지도 나왔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할수 있는 거는 1호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날씨에 따라서 가급적인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력, 뭐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좀 보완할 수 있고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정말로 작년부터 너무나도 많이 미뤄왔던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셔야지 올라가니까 계속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인벨로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좀 하단까지 내려오는 자, 이쪽 라인이죠. 여기 딱 하단에서 여기 딱 이쪽 라인까지는 좀 내려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산중공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고 미뤄왔던 부분이 있는데, 욕을 먹으면서 굉장히 미뤘는데 두산중공업 118%, 그리고 수익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단기성으로도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작년부터 막 아무도 커버 안 하고 막 이럴 때욕 먹으면서 미뤄왔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분석, 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뭐 반등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하루 반등 가지고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ADR 지표상 80% 이하로 이미 지난 금요일 자체에 좀 하락을 했던 부분, 그리고 전저점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딱요 정도 변동이 나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코스닥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포인트를 놓고 시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에 뭐 44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44만 원 아끼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44만 원을 투자를 해서 440만 원, 4,400만 원 뽑아내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증을 좀 보시게 되시면은 뭐 방에서 나온 인증이에요. 여러분들 뭐 오늘 7월 12일, 자, 오늘 7월 12일 하루에 22만원, 뭐 11만 3천원, 그리고 20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적인 부분을 쭉쭉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금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샘표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유튜브에서 너무나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게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49,900원 이거 무조건 담으시라고, 담으세요, 그냥 담으세요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 담으신 분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응을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부분. 왜냐, 2차전지 쪽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 VIP방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2차전지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는 따로 VIP방에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죽했으면은 두산 중공업보다도 오히려 솔루스 첨단 소재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49,900원 이하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4%대, 5%대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차전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좀 깔끔하게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차트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삼성 SDI도 가고 SKIT 테크놀로지도 가고, 그 다음에 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VIP방에서 뭐 1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 안 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서 봐야 돼요. 결국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시라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 근데 수급을 놓고 본다? 자, 기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투신에서도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안 간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뭐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부분, 분명히 오늘 이낙연 관련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눈 뒤집혀 가지고 매수를 하셔서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기는 해요. 올라가고 뭐 수익적인 부분 따라 타서 올라가고 재밌는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재미로 했을 거면은 차라리 카지노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뭐 재밌는 거를 추구를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1%가 됐든 2%가 됐든 뭐 후성처럼 뭐 18% 이런 부분이 됐든 좋은 종목을 좀 깔끔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편안하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뭐 3%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에 두지 마시고 얼마만큼 종목을 안정적인 것들을 사느냐, 이거에 포인트를 두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2개월 하시면은 77만원,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이신데, 자, 010-8619-999 하나 이 번호로 성함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되고, 그리고 좀 자산을 확실하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늘리고 싶으신 분들만 제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좀 문자 보내주실 때 좀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질문이 가장 많으신 게 좀 자본이 적은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자본이 적으면요 여러분들 오히려 회비 내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을 좀 사셔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종목을 사면은 며칠을 뭐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는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거지, 3일 뒤에 뭐 급등이 나올 거예요, 3일 뒤에 상한가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걸러서,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걸러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 좋은 종목을 사 놨는데 우리가 뭐 3일 뒤에 상승이 나오고 뭐 3일 뒤에 몇 프로 수익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니까, 항상 좋은 종목을 잘 사서 기다렸다가 크게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뭐 여기서도 또 보여드리지만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너무나도 깔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산을 늘려드리고 싶은 거는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항상 남이 버린 거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던 거를 남한테 던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뭐 항상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당장에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가 될 거다 이거를 제가 예측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이제 유럽 자회사가 조력자를 좀 자처를 한 부분, 두산 스콧 다 파워 최고 운영체 뭐 CEO가 이제 체코 언론에 기고문을 내면서 이제 팀 코리아를 토대로 100년 원전 파트너십을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현재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국전력기술, 그다음에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뭐 다양하게 참여하는 TF팀을 꾸려서 팀 코리아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 좀 나선 상태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두산중공업이 가서 뭐 수주를 따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외교 싸움에 달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 위에 계신 분들,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매물대가 여기 위쪽에서도 3만 원 위에서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에서 계속해서 돈을 현금을 넣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좀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좀 기다렸다가 지켜보시는 게 좋다. 왜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고, 준비를 해야 될게 너무나도 많은데, 한 종목에다가 너무 비중 자체를 팍 실어 놔버리면은, 이게 안 가면은 다른 거에서 돌려서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좀 놓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항상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DB하이텍이 5%대, 지금 뭐 65,100원까지 올라가면서 7%대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챙겼어요. 근데 나머지 있는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여기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인벨로프를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추세를 틀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사셔야죠, 여러분들. 왜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갔냐?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가동률 자체가 100%인 상황에서 위탁 생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3분기부터는 이제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상승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좀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필식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도 정말로 많이,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DB하이텍, 후성, 이런 것들을 사야죠,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뭐 테마주 뭐 어떤 거를 잡고 뭘 하고 좀 빠르게 뭐 돌려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게임하듯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자산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안정적인 종목을 안정적인 위치에서, 아니면은 실적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 후성들 보면은 실적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받은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크게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자산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빠르게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또 받은 게 있어요. 내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들어갈 준비를 할 거고, 좀 모아가지고 크게 먹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오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말 동안 입장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벌써 오늘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좀 만족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더라도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은 우리가 좀 괜찮은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잡는다 이 느낌 가시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확정 수익 반이라도 지으시고 반은 더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